좋아해. 난 너 그냥 친구야. 계속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. 야, 이 나쁜놈아! 안녕, 경우연. 안녕, 경우연. 안녕, 경우연. 꿈인가? 꿈 아닌데. 진짠데. 또 알아. 너 오니까 재밌다. 널 좋아하고부터는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어. 다시 볼 거야. 내가 널 계속 보기로 마음 먹었거든. JTBC 금토 드라마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의 수. 돌아오겠습니다. 우연 씨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해줄게요. 우연 씨 테스트용 남자. 너구 대표랑 무슨 사이야? 너구 대표랑 연애? 무슨 뜻이야? 나는 널 좋아해. 망했다. 뇌물. 나 좀 예쁘게 봐달라고. 내가 적당한 핑계를 가져오면 만나줘요, 지금처럼.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질 겁니다. JTBC 금토 드라마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의 수. 9월 18일 첫 방송. 청소년? 너 친구 없지? 있는데. 누구? 경우연. 검사님, 눈을 좀 낮춰보세요. 현실엔 조인성, 강동원은 없거든요. 난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고.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? 10년이나 만났는데 아직도 난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. 나랑 결혼 안 할 거야? 결혼을 한다면 자기랑 할 거야. 올해는 9수잖아. 짠! JTBC 금토 드라마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